네, 월말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 파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월 카드 거래 내역이란 이름의 메일 첨부 파일인데 해당 메일을 받으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말이면 신용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이메일 명세서. 카드 거래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카드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악성 코드를 첨부한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신용카드 명세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 제목이 기존 명세서와는 확연히 다르고 첨부 파일명이 악성 코드에 주로 쓰이는 SCR이나 RAR 같은 압축 파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 명세서가 다량으로 악용돼 유포된 KB국민카드 측은 고객들에게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카드사의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라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 이메일링 해킹 수법은 전 처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해킹을 목적으로 뿌려지지 않았나라고는 이 악성 코드는 그러나 지난달 20일 일부 언론사와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마비를 일으켰던 악성 코드와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전적인 피싱 수법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월 20일 날 발견됐던 테러용 그 MBR을 파괴하는 악성 파일과 이번 신용카드 명세서로 위장한 악성 파일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좀 다르고요. 개발자가 다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연관성은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다른 카드사도 악성 메일의 유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기존 명세서와 다른 주소로 카드 거래 내역이 올 경우 즉시 삭제하고 PC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